오늘은 향수를 자극하는 마케팅 기법인 노스텔지어 마케팅에 대해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Good old days란 말이 있듯이 보통 사람들은 80년대, 90년대 등 오래된 과거에 대해 황금기였다는 표현을 쓰며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죠. 당시 가족들, 친구들의 울타리 속에서 즐겁고 젊고 심플한 삶을 살았던 향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브를 활용한 노스텔지어 마케팅은 소비자들의 긴장을 완화하고 지갑을 열게 만드는 효과가 있죠. 우리는 향수에 젖어있을 때 물질적인 욕망이 더 낮아진다고 하는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실험자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추억에 대해 글을 쓰게 한 후 10센트를 그려보라고 했더니 실제 수위보다 10% 정도 작게 그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향수는 돈의 가치를 낮아 보이게 만든다고 합니다. 좋은 과거를 회상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아깝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뽑은 좋은 노스텔지어 광고 한 편을 감상하시죠. Far ahead, you're calling to me. I can hear what you said. Then you say, go slow. I fall behind. The second hand unwinds. If you're lost, you can look and you will find me. Time after time. If you fall, I will catch you. I'll be waiting. Time after time. We all want better for our kids. 맥도날드 광고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넘어 세대 간의 유대감을 표현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노스텔지어 마케팅의 또 다른 장점은 포모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없애준다는 것입니다. 포모는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로 2004년 하버드대학에서 유행에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공포심리라고 정의한 용어죠. 이는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에 대한 흐름을 놓치거나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의 좋은 기억들은 그런 두려움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 보고 계신 마이크로소프트의 광고는 새로 나온 윈도우 익스플로러 10을 소개할 때 신기술 설명이 아닌 90년대 라이프 스타일을 선보인 광고죠. 과거 90년대 문화를 즐겼던 여러분들이 자라서 지금 어른이 되었듯이 90년대 선보였던 익스플로러도 더 성장하고 새로워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노스텔지어 마케팅은 기성세대는 물론 MZ세대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레트로 문화가 그들에겐 오히려 신선하고 힙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레트로 마케팅을 식음료 쪽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죠. 그럼 이어서 마운틴듀의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소프트 드링크 시장 점유율을 보면 코카콜라가 44%, 펩시가 24%로 선두권이고 마운틴듀는 6%로 열세인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마운틴듀가 선택한 마케팅이 바로 노스텔지어 마케팅인데 영화 그렘린과 밥 로스 아저씨를 소환해냈죠. 1984년에 개봉한 그렘린은 귀엽지만 무서운 괴수 호러 영화로 정체불명의 생물 모과이가 주인공입니다. 모과이의 특징은 물에 접촉하면 무한 번식한다는 점과 다정이 넘어서 음식을 먹으면 뻔데기가 되었다 악동 그렘린으로 재탄생한다는 거죠. 당시 120억 원의 제작비로 1700억 원의 수입을 거두며 흥행에 대성공했습니다. 과연 마운틴듀는 그렘린을 소환해서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고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올 수 있을까요? 마운틴듀의 그렘린과 밥 로스 아저씨의 광고로 마무리합니다. Want to try some of my Mountain Dew Zero Sugar? Try. It is tasty. Just as good as the original, but without any sugar. Be careful. Be careful. What? Hey, Dad. Mom wants. How about we add some happy little droplets? Sometimes in life you get a little thirsty, and when a refreshing opportunity comes along, you can just... Ah, shoot, that's good. Thanks for watching, Waldo.